오늘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허락하신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만큼 은혜를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방점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2장 내용을 총네 가지 단락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성숙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는 그에 따른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제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그 시기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이야기를 들었듯이 이제 막 대박해가 시작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시작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였고 또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유언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며칠 전에 용인에 있는 제가 순교자 기념관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 기념관에 그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데 순교하신 분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한 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최초로 순교하신 감리교회의 강종근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철원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철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끌려가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하게 될 때쯤 병상에 나오시게 되었는데 그 병상에서 아내에게 했던 유언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보, 나는 주님 곁으로 갑니다. 절대로 나를 취조하고 감옥에 보냈던 일본 경찰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 나이가 38살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보 내 복수를 해주세요. 여보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나를 이렇게 만든 자들 갚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종근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목사님의 믿음이 이 베드로 전서를 편지한 베드로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는 바로 버리라입니다. 버리라. 여러분 버리라라는 말을 붙잡고 이따가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드는 여러 가지 악독한 마음들이 분명 성도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빼앗아간 그들, 나의 재산을 몰수해간 그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드는 그 마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안 받아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요 그가 먼저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절절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마음에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리고 그 모든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자일 때부터 그런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던 날 밤 그때 베드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던 칼을 뽑아들고 대제사장 종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미움 생각들, 그리고 악독한 마음들, 분내는 것들, 다혈질적인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의 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마음 가운데 정말 싫어하는 원수된 마음, 분노,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의 깊은 곳을 보니까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싫어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마음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제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육체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마음에 화가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마음속에 그 정도는 괜찮겠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정도, 그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려야 산다, 버려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 칼의 도구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든지 그 칼은 결국 나를 찌를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의 마음에 끌려서 다니는 것들, 그리하여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생각들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말씀 기도회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 기도회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독한 것들, 그것에서 우리가 돌아서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먼저 돌이켜야 된다, 너희의 마음의 자세를 고쳐 앉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요,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들이 채워져 있다면 그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그물과 그의 배를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듯이 우리 또한 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비워져야지 채워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도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먹구름과 같은 것들이 제 생각 속에 막 피어오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악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키워드가 버리라 였지요.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모하라 입니다. 베드로는 버릴 것과 반대로 우리가 꼭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순전하고 신령하다는 것은 속임이 없는 영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될 때 1장에서 2장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편지할 때는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겠죠.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1절에 있는 그 1절 말씀 앞절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또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말하는 정말 신령한 젖, 그 순수한 젖은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첫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목청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울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집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울면 무조건 아이에게 갔습니다. 근데 왜 우는 거죠? 밥을 달라고 우는 거죠. 밥을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만약 아이에게 공갈 젖꼭지를 딱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아이는 좀 빱니다. 그러다가 공갈 젖꼭지는 공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올 게 없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는 이건 필요 없구나 하고 퇴! 하고 뱉어버리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공갈 젖꼭지를 주지 않겠다. 나는 너희에게 진짜를 주겠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잠시 잠깐 바뀌는 것이 진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칼로 국가를 어떻게든 전복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진짜 주고 싶었던 진짜 답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모든 상황에 사모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셔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고난의 답, 말씀에 있습니다. 아픔의 답,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답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가? 난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하겠다. 오늘 하루도 내게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갓난 아기가 울듯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정말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말씀을 찾으십니까? 초대교회 때 박해가 다 지난 시점에서 로마가 공식 종교가, 로마의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자신의 마음을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씀의 힘은 점점 약화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은 없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다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처음 등록을 하면 10주 양육을 1대1로 진행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줘서 양육을 진행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회가 문턱이 뭐가 이렇게 높냐, 교인으로 등록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세례를 받으려면 목사님과 1대1로 만나서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더한 것은 문답을 해서 만약에 그 문답을 제대로 대답하지를 못하면 세례를 안 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신분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처지가요, 로마 시대에 자동적으로 되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와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한번 예배를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만족하는, 그래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깨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이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들 예수님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수련회에 한번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수련회에 가서 물론 뜨겁게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무기를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들려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 그것은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심령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들이 조금 조금 자라나다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신앙에는 자유가 있다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요, 그저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들을 보면요, 스마트폰 중독으로, 또 음란물 중독으로, 또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무슨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줄 때에 그 가운데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정말 올바르게 하는 부모님들 밑에서도 방황하는 이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 세대는 부모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보이게 될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바뀌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될 때 정체성이 일깨워지는데 말씀을 통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가 이 구절에서 사용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과 그리고 이사야 호세아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는 진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노예와 백성의 차이를 아시나요? 노예는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죠. 세상은 계속 우리를 노예와 같이 삼으려고 생각합니다. 만들려고 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인정의 노예, 수많은 노예들을 양산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똑같죠. 어떤 아이들은 성적의 노예가 됩니다. 더 문제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성적의 노예로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다른 가치관들을 심어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 밑에 노예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요, 애굽의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을 더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쉼 없이 계속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애굽한 그 민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죠. 뿐만이 아니라 벽돌을 쌓지 않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의 노예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택함받은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는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갈 것입니까?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는다면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류민이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그 이유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거류민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나의 나라는 따로 있는데 남의 나라에서 잠깐 머무르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저희 교구의 한 성도님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을 주간 장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입관을 하고 또 시신을 안치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 안치하는 곳에 보면 다 제각각의 나이가 써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는 3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가는데 순서가 없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결국 가야 되는 것이 우리구나. 요셉 교구를 섬길 때에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이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유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요, 내일은 없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고 애통한 일이지만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 세상에서 믿음 나타내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위로였다는 것이죠. 100년이라는 시간을 보면요,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그때에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팔다리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기고 뭐 다들 똑같이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태아의 상태에서는 팔다리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눈, 코, 입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탯줄로 다 먹는데요. 숨도 쉬지 않고 보지도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첫째 아이가 나오고 둘째 아이가 나올 때 봤지만 손가락, 발가락 10개부터 세주더라고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너무나 큰 아픔이 있고 애통한 그때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는 결국엔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새 번역으로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하반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포거든요.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체성이 바뀐 거라면 우리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선포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담당하는 서울교구가 국내 선교를 청양이라는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 목사님께서 8년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 나오시지 않는 성도님들, 동네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도님께서 4년 만에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몇 번 나오더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죠.
왜 나오시지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면 계속 귓가에 이런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지 마, 교회에 가지 마. 참 이상하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혼자 사시는데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마을에 소문이 났고요. 그리고 아들이 어느 날 엄마를 찾아왔는데 엄마에게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교회에 나가면 용돈 안 줄 거야. 얼마나 최악입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얼마나 속박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도 다 그래요. 선교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나를 세상의 노예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두움 가운데 노예와 같은 처지에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종노릇하는 이들을 위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왜 만나는 거죠?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 가운데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으로 통하여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17절 말씀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듯이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정도를 넘어서,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포함된 이들이 누가 있냐 하면요, 바로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지도자들조차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43절에 나온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4절에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린 전도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너무나도 애통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사명의 그 길을 아름답다, 너는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왜 그럴까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살기 힘들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갈 곳이 있는, 본향이 있는 그 사람이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지고 달리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의 자리를 정말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잘하였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그렇게 칭찬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돌리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악한 마음과 말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풀리지 않는 원한,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마음의 칼을 완전히 버리게 하소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구별된 삶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든 버려야 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악한 마음과 아버지 악한 말과 아버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말과 같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한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버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아버지 그 모든 마음들 아버지 마음의 칼을 완전히 버리게 하소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구별된 마음, 아버지 구별된 삶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오직 주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버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이 완전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만이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버려지는 내 역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모할 것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잃어버린 껍데기와 같은 삶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할 기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매일 함께 말씀 훈련을 받게 하시고 깊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역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사모할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잃어버린 껍데기 같은 신앙 아버지 우리가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 하나로 우리가 충분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선한 목적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매일 함께 말씀 훈련을 받게 하소서. 깊이 있는 말씀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말씀을 청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정말 소중한 나의 말씀, 나의 한 말씀, 나의 모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게 하소서. 순전하고 신령한 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성도들 심령이 아버지 자라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라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서, 음란물 중독으로 인하여서, 게임 중독으로 인하여서, 갖가지 중독으로 인하여서 세상에게 물탄 듯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변화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다음 세대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죽어가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하여서, 음란물 중독으로 인하여서, 게임 중독으로 인하여서, 각가지 중독으로 인하여서 그것들만 사모하고 그것들만 좋아하고 그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며 없게 하여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강하게 하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 세대들부터 아버지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받을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청정하며 나아가는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말씀이 하여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 분명해져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돈의 노예로, 명예와 권력의 노예로, 인정의 노예로, 미움과 시기 질투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가 노예를 만드는 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노예가 아니라 복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꼭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노예 아버지 하나님의 종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돈의 노예 명예와 권력의 노예 인정의 노예 미움과 시기 질투의 노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가 노예를 만드는 일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요리에 넘어가거나 세상의 소리에 마음에 빼앗기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성이 아버지 나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명예지게 되어서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아버지 들어가지 않는 우리들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세상의 이곳에 넘어가거나 세상의 소리에 마음에 빼앗기거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소서. 오직 주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1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거류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진짜 품는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 핍박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품게 하시고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리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에서 이제는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품게 하시고 잠시 지나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인내하고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게 성행하는 삶,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계속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이 눈이 열린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미 여기 있음을 이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앞에서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이곳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9절 말씀 하반절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노예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직장, 가정, 학교가 나의 선교지임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오직 주님을 선포하는 자로 주님만 보여주는 자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노예와 같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출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숨겨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숨겨의 사명을 당당하게 부족하며 된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의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하며 없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하며 없는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1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움을 버리는 것 넘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정말 아름다웠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여 미움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내 안에 사랑하게 하소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아름다우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에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아버지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루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알려주시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도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되는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책자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선한목자교회 갈렙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텐데 특별히 나이지리아의 부흥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갈렙교회가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책자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풍경 가운데에서도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나이지리아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루시는 아버지 나이지리아 교회
영광이 계속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 조건과 같은 것 이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하늘에 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니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뛰어